보트라는 아주 예쁜 노래로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루키스 보트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 어떤 거 있으신가요? 루키는 아이의 이름이고요. 루키의 배에 관한 노래이고요. 여기 아이 이름이 이제 루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머님들은 여기에 뭐 승현스 보트, 현지스 보트, 은희스 보트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름을 거기에 넣어가면서 활동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자, 어떤 노래인지 노래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His painted green, aha, me boys. Oh,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the finest boat you've ever seen, aha, me little I day. 자, 이런 노래예요. 보시면 앞에 부분은 그래도 가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Oh,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aha, me boys. 그 다음 단이 약간 헷갈리는데 Oh,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the finest boat you've ever seen, aha, me little I day. 루키의 배는 초록색이고 이 초록색 배는 너가 본 어떤 배보다 가장 멋진, 그 배 중에선 가장 멋진 배야 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루키 부분은 아이 이름을 넣어서 바꿔서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 아이와 색깔 놀이를 할 때는 A Lucky's boat is painted red 혹은 뭐 yellow, blue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뭐 배 색칠을 하든지 뭔가 색깔을 이렇게 짚으면서 여기 부분의 가사를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하시는 것도 이 노래를 활용하는 좋은 팁이기도 해요. 자, 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놀이 방법은 노래 중에 보시면 Oh,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aha, me boys, aha가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 Oh,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the finest boat you've ever seen, aha, me little I day, aha 부분에서 아이가 음악 소리를 잘 듣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하 부분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자, 당연히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고요. 어머님이 처음에 리드해서 아이가 그 부분에서 멈출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신 다음에 이런 활동 몇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음악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 부분을 예상해서 딱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음악 들으면서 한번 아하 부분에서 멈추는 이런 놀이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오늘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 샌드블럭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샌드블럭은 일어나서 움직일 때 말고 앉아서 움직일 때, 앉아서 이렇게 걷는 것처럼, 샌드블럭은 이렇게 걷는 것 같은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ll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aha me boys 하면서 바닥을 딱 찍는 거죠. 이렇게 뭔가 강조된 이런 상황들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거든요. 저는 오늘 약간 그 소리 자극도 함께 주기 위해서 샌드블럭을 한번 부딪혀 가면서 같이 움직여 볼게요.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랑 함께 거실을 돌아다닌다 생각하시고 함께 저랑 해보시죠. 자, 우리 같이 걸어볼 거야. Oh,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aha, me boys. Oh, look, his boat is painted green, the finest boat you've ever seen, aha, me little I day. 자, 이런 식으로 아이랑 함께 해주시는데요. 아하 할 때는 뭔가 몸돌림을 좀 더 크게 하셔서 어머님이 아이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좋아요. 자, 와, 와, 아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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